2020 온라인 강성 대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천의 농산품 정말 자랑할 게 많습니다. 네, 많은데 저희들이 너무 많아서 잘랐어요. 중간에 이렇게 예, 잘라서 이번에는 딸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딸기인데 딸기가 없네요. 예? 딸기가. 딸기 아직 수확철이 아니어가지고 딸기 못 갖고 나왔습니다. 아, 원래 언제까지 수확을 하시죠? 원래 뭐? 9월에 심어서 네. 11월 초에 첫 수확을 하고 6월 초까지 저희가 판매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한창 꽃을 피우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제 네. 수확하시는군요. 네네. 아, 이거 한 달만 늦게 있어도 저희들이 진천 딸기를 먹어볼 수 있을 텐데. 잠깐만, 그런데 진천에 제가 진천을 정말 많이 가거든요. 네네. 근데 아, 제가 일단 죄송합니다. 진천에 딸기가 유명한 걸 몰랐어요. 어디 진천 어디 딸기예요? 저희는 네? 진천 문백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문백이요? 네. 거기에 딸기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진천에 한 24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24농가.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딸기철이 아니기 때문에 생딸기는 없습니다만 그거를 가공한 딸기잼인데 일단 궁금한 게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세요? 부부 관계입니다. 아, 부부예요? 네. 아닌 것 같죠? 아니, 긴 것 같아요. 긴 것 같아. 아, 왜 부부인데 부부 아닌 것 같다고. 왜 저한테 강요를 하세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셨어요? 저희 처음에 이제 네. 친구로 지내게 됐다가 아, 친구인데 네. 너무 믿었구나 또. 네. 계속 만나자고 꼬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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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넘어가게 됐습니다. 원래 어디 분이신데요? 저는 경기도 화성이에요. 경기도 화성. 근데 이제 진천으로 내려오면은 그 십중팔구 네. 농사를 지실 텐데 그걸 알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농사를 네. 안 짓는다고 저거 네. 직장 다니라고 하더니 결혼을 아. 하더니 갑자기 농사를 짓겠다고. 아니 처음에는 농사 안 짓겠다고 하더니만 왜 농사를 지셨어요? 네? 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아, 말이 없겠죠. 예, 그래서 농사 지시면서 그 고왔던 손이 아, 지금도 곱네요. 혹시 아, 장갑 끼세요? 그럼요, 장갑 껴야죠. 그리고 또 관리하시면서. 네.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편견을 버리세요. 농촌에 계시다고 다 시커멓고 손 막 거칠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아니 그 농사 맨 처음에 어떤 농사부터 시작하셨어요? 벼 했습니다. 그 힘든 쌀 농사를 물론 뭐 다 기계가 하지만 그래도 힘들잖아요. 네. 네. 아 힘든데 아 그때 안 우셨어요? 아 많이 힘들어서 울었죠. 신랑도 벼 한다고 바쁘고 그때 신혼 초였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있으면은 맨날 와서 달래주고 막 삐져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 벼 농사에서 갑자기 딸기로 바뀌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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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몇 년이야? 2012년도인가 이제 쌀 벼 폭락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수익금을 아버지와 더 반반 나누니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집에서 상의한 결과 하우스로다가 전환을 해라. 네. 그렇게 해서 딸기를 하게 됐습니다. 진천하면 사실 딸기 이전에 수박이 먼저 딱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수박 쪽이나 또 오이 쪽으로 안 가시고 어떻게 딸기를 또 선택하게 되셨어요? 누가 뭐 사부님이 계시나요? 아 근처에 딸기를 네. 잘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 그분한테 이제 수제자로 들어가게 돼서 네. 이제 딸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딸기 농사는 몇 년이십니까? 지금 올해 8년차 하고 있습니다. 아 뭐 8년차면 뭐 거의 베테랑이시네요. 네. 딸기 농사가 더 물론 뭐 농사가 다 힘듭니다만 네. 벼 농사 딸기 농사 딱 하면은 어떤 글쎄. 거를 선택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딸기요. 아 딸기? 네 아. 너무 좋아요 딸기. 아 그래 일단 하루 수확해서 먹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딸기가 일단 좋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딸기 재배는 어떻게 해요? 요즘은 땅에서 바로 심지 않고 이렇게 공중에 띄우는 뭐 재배도 많이 하던데. 네 저희도 이제 양해 재배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아. 하는 거. 아 공중에서 네. 하는 거? 네. 그러면은 아 이거 딸기가 없어갖고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요 수가... 네. 한 달 뒤에 있으면 얼마 줘요. 아니 제가 잘못이 아니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과 그 농촌진흥청에서 네. 네, 날짜를 어제 오늘 내일 잡아갖고 여러분들 다음에 저기 11월 달에 우리만 따로 특집으로 하도록 그러니까요 네. 그때는 저희 농장에 오셔가지고 네. 특집으로 하시자고요. 아, 진천분들은 주로 초대를 많이 하시네요. 네, 한 분은 뭐 집으로 와라 농장으로 네. 와라 심지어 한 분은 가게로 오시라는 분도 계셨는데 네. 일단 이렇게 달달한 냄새가 날 때는 이분이 또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의 마스코트 농자씨. 아 이게 무슨
무슨 냄새야? 아유, 이거 잘했어요. 잠시만요. 이거 무슨 냄새예요? 딸기잼이에요. 딸기잼. 네. 저희 딸기잼은 혹시 저 어디 뭐 누가 만드신 거? 다른 데 분들한테 맡기신 거 이렇게 맡기시나요? 아니면 두 분이 직접 하시나요? 아니 저희가 작년에 네. 충북 진천 농업기술센터에서 네. 지원을 받게 돼서 이렇게 가공 시설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 우리 그러니까 충청북도 농업기술원과 기술센터에서 많은 네. 도움을 받으셨군요. 네네네. 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두 분이 만드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네. 그럼요. 그러면은 우리 미식가 네, 딸기잼을 먼저 그냥 네, 네 그냥 아, 그냥 한번 먹어 그냥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그럼 일단은 네, 그냥 먹어봐야 돼요. 우리 네. 대표님 입술색도 오늘 딱 딸기색으로 아주 상큼하게 하고 오셨어요. 네, 본인 입술도 네. 딸기색이에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예. 네. 어떠세요? 왜? 시큼달콤한 게 이게 네. 그냥 생과 같아요. 그냥 어, 진짜 딸기를 네. 그냥 이게 잼이 아니라 그냥 진짜 딸기를 바로 먹는 느낌인데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 이거는 딸기 씨가 그대로 들어있네요. 네, 다 이게 그렇지. 여러분, 아니, 네. 당연하죠. 딸기 겉에 붙어있는 씨를 누가 이렇게 뭐 빼서 딸기 쯤을 생각해 보니까 딸기 씨 씹으니까 당연하지. 에이, 한대 맞아.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진공 농축기 기계로 만든 네. 건데 네. 이게 씨가 살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냥 솥에다 이렇게 끓이게 되면은 씨가 네, 사라져요, 없어지는데 이 기계로 하게 되면은 이게 씨가 살아 있고 과육이 씹히는 게 독특해요.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가면서 아유 씨 이거 씨가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가면서 아이 너무 스키 아 씨가 하나 살아요. 넌 주머니에 들어가 있어. 아 씨가 살아요. 여러분 씨가 살아 있습니다. 예 아유, 살아 있네요. 이분들만의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그냥 냄비나 솥에다가 그냥 푹 끓이면은 네. 씨가 그냥 같이 녹아 버려요. 네. 예. 그러면은 요거 이제 요거를 저희들이 만드는 비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네, 일단은 뭐 딸기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네. 딸기 씻을 게 뭐 있어? 그냥 물만 살짝만 뿌리면 돼요. 아, 안 돼요. 그래도 깨끗이 씻은 네. 다음에 꼭지 다듬어서 네. 이제 거기 진공 농축기 기계에 넣고 80도로 아니 저기 이건 우리가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는 진공 네. 농축기가 없어요. 우리는 포장할 수가 없어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집에서는 이제 네. 딸기 다듬어서 이렇게 냄비 같은데 솥에다 넣고 네. 이제 끓이시면 돼요. 끓이셔가지고 네. 거품이 올라오면 거품 살짝 걷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네. 설탕 네. 넣으시고 끓이시면 돼요. 비율은? 비율은 네. 1:1로 하시면 좋고 너무 다른 거 싫어하시면 네. 반만 넣으셔도 돼요. 아, 네. 잘 들었죠? 네. 혹시 어느 정도로 끓여야 되나요? 이게 보통 센 불에 끓이게 되면은 네. 이게 좀 색깔이 빨갛게 되고 좋아요. 근데 저온으로 약간 하게 되면은 좀 타고 이러니까 한 20분 정도 졸이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아, 20분 정도. 네. 너무 아,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딸기잼을 먹어봤고 딸기잼은 보통 우리가 식빵에만 이렇게 발라 먹는다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 네. 말고 다르게 이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있어요. 제가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어, 요건 뭐예요? 요플레예요? 네. 아 요거트. 아 요거트. 예. 요거트에다가 딸기잼을 아 이게 달콤한 향이 나니까 이게 벌이 날라와야 되는데 이 파리 한 마리가 날라와서 아 이 달콤한데 얘가 왜 날라와서 가라, 예. 가. 예. 예, 고기는 숟가락으로 먹고 저는 그냥 컵으로 먹고 예. 아니 저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딸기잼 색소가 따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진짜 딸기로만 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씹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색깔이 너무 예뻐요, 진짜. 네. 이런 색이 나올 수가 있나? 이게 진공 농축기로 네. 하다 보니까 색깔이 네. 변하지 않고 아~ 네. 보존할 수 있구나. 그렇죠. 네. 보존유랑 뭐 이런 거 섞지 않아도 이렇게 색깔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런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 식빵에도 좀 한번 싹 발라주세요. 아, 네. 잠시만요. 너무 맛있겠어요. 일단, 아니 이렇게 먹는데 왜 살이 안 쪄? 희한하네. 어? 혹시 성격이 까탈스러워요? 아니요. 근데 아주 유하답니다. 아니 먹는 걸 이렇게 먹는데 아니 어쩜 이렇게 그냥 그리고 잘 먹어요 심지어. 제가 잘... 오늘 먹는다고 해가지고 배고픈데 네. 다른 거 안 먹었어요. 아, 아침도 네. 아침도 굶고 왔고. 걸렸어요. 네. 자 아까우세요? 왜 이렇게 발 아, 더 발라 여기 테두리에도 좀 발라주세요. 네. 아니 그 모르세요? 예 빵 반 잼 반 예. 그것은 진리죠. 예. 숨소리 반 공기 반이 아니라 빵 반 잼 반. 아 거기다가
네, 그렇죠. 이것도 여기다가 채소를 착 올려. 이건 뭐예요, 근데? 맛있겠다. 뭔지 알고 뭐가요? 비타민. 예? 비타민. 네. 아, 비타민이란 채소도 있군요. 예. 네. 아유, 제가 한 입 먼저 먹어봐도 될까요? 아니, 아니 뭐, 아, 그냥 드세요, 드세요. 예, 뭐 제 거 만들고 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예.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진천 초평 어디? 문백이요. 문백. 아, 예. 죄송합니다. 문백에서 농사지은 딸기로 두 분이 만드신 딸기잼입니다. 두 분의 관계는 부부관계고, 남편이 절대 농사 안 시키겠다. 그런, 네, 그런 말에 속아서, 예, 내려왔는데. 봤는데? 속은 건 아니고, 예, 마음은 조금 있었고, 그래서 내려와서 쌀 농사를 짓다가 딸기 농사로 업종 변경하신, 네. 자, 저는 왜 채소 왜 안 넣어줘요? 아니, 저도 채소 좋아한다고.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저도 좀 넣어주셔야지. 예, 그럼. 뭐, 먹고서 말 좀 하세요. 아니, 이게 아침 식사 대용으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그 달달한 식감과 채소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달지도 않고, 지금 딱 이 새콤달콤한 본연의 향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쵸?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넣고 요 식빵에다가 딸기잼만 발랐거든요. 네,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보세요. 네, 그래도 정말 뭐 아, 뻑뻑하다 뭐 이런 게 없이 딸기잼이 워낙 달콤하고 맞아요. 이게 제대로 됐으니까 그냥 쏙쏙 잘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또 이게 우유라고 생각하고 네 이제 여기다 사이다 섞어서 한번 드려볼게요. 네? 뭐 어디다가요? 사이다예요? 사이다에 딸기잼을 왜 섞어요? 예? 네? 처음 봐요. 음료처럼 이렇게 드셔도 돼요. 원래 탄산수에 하는 건데 이렇게 하셔도 맛있어요. 와. 아 그럼 에이드네 바로. 그러네요. 애기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그쵸. 어린 애들을 이렇게 해서 주면은 엄청 네. 잘 먹어요. 맛있겠다. 이거는 저 혼자 먹을 겁니다. 예, 예. 우리가 컵을, 한 컵을 둘이 쓰는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전 빵을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아유, 이게 내가 나 혼자 먹기 잘했네. 이거, 아니, 달아. 몇 숟갈 넣으신 거예요? 두 숟갈 넣었죠? 아, 한 세 숟가락 넣었는데, 네. 예, 이 정도 넣으시면 아주 맛있어요. 아니, 정말 여러분들 어디 커피숍 가셔갖고, 에이드 시키지 마시고 요 잼 하나 딸기잼 우리 진천의 특산품 딸기잼 하나 사셔갖고 간단합니다. 기술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탄산음료에 딸기잼만 세 숟가락 정도 넣으시면은 바로 이렇게 과일 주스가 됩니다. 과일 주스. 오.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돌아다니니까 홈카페 많이 유행하잖아요. 집에서 네. 예쁘게 커피나 네. 음료 담아가지고 사진 네. 찍어서 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빛깔이 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맞죠?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아 정말 예 바로 이거는 여기다가 요거 요 채소 하나 맞아요. 예, 딱 뿌리면은 이렇게 또 바로 홈카페 되네요. 어유 괜찮은데요? 정말 맛이 달달하니 지금 맥주집 카페 온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아요. 네. 그러면 잠깐만 이게 이제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 명에 13,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 네. 오늘은 이제 온라인 강소농대전이기 네네. 때문에 오늘은 네. 뭐 생방송 도중에는 뭐 아 그럼요 싸게 드려야죠. 예 네. 직접 말씀해 주셔야죠. 싸게 했는데 네. 어느 정도로? 네. 이런 거 지금 2,000원 할인해서 11,000원에 해드리겠습니다. 아 11,000원. 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뭐 택배도 되는 거고요. 그럼요. 그러면 네.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두 분을? 저희 인터넷 네이버 검색에 달고나 네. 딸기 농장 검색하시면 저희 거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하고 있고 블로그도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은 네. 농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예전에는 네. 그냥 뭐 알아서 군에서 홍보해 주겠지 맞아요. 뭐 도에서 홍보해 주겠지 그랬는데 이제 본인들이 직접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판매하세요. 직거래입니다. 직거래. 네. 중간에 누가 없어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직거래 판매장 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직거래 판매까지 하고 계세요? 네. 벌써 하고 계시네. 그러면 그 팬층은 어느 정도 돼요? 어떤 그러니까 이걸 사가시는 소비자분들 팬층이 네. 지금 두터워요 아니면은 뭐 시작한지 엄청 많으시죠. 저희 거의 직거래 한 9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가 90%입니다. 네. 네, 직거래. 그러면은 오늘 저기 여기 오늘 두 분을 위한 완전한 그 오픈이니까 네. 지금부터 홈쇼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최초로 이건 홈쇼핑. 자, 체력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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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강서 농대전의 홈쇼핑 잠깐 순서입니다. 오늘은요, 네, 딸기입니다. 딸기. 진천 딸기가 왜 좋은지 우리 직접 농사짓는 사장님, 진천 딸기. 진천 딸기가 일단은 네.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딸기가 맛있습니다. 아, 일교차가 심하고. 네. 우리 대한민국은요, 공기 좋고 물 맑고 일교차 네. 안 심한 데가 없어요. 맨날 보면은, 맨날 물어보면은, 아, 여기 농산물이 왜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은, 일교차가 심해서. 일교차 심하고 공기 좋고 물 맑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빼고서 다른 거 없어요? 저희들이 열심히 농사 짓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자, 그러면은 그 딸기. 자, 원래 수확 시기는 언제죠? 출하할 때는. 출하. 출하는 네. 11월. 11월. 네, 11월 달 중순. 아, 중순부터 이제 네. 2주 뒤, 2주 뒤부터 싱싱한 딸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직접 거기 가서 이렇게 따는 체험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그것도 하고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원래는 매해 하고 있었는데 네. 작년에 네. 올해 네. 이제 코로나가 네. 되면서 저희가 체험을 못하게 됐어요. 아, 네. 이제 1단계로 좀 낮아졌으니까 네. 이제 두 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예의주시하시다가 네. 괜찮다 싶으면은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마스크 쓰고 해서 받으시면 돼요. 네. 소규모로 또 네. 그렇죠. 체험도 가능하니까. 네. 자, 네. 그래서 그 정말 두 분이 농사 잘 지은 딸기로 잼을 만들었는데요. 이 잼은 뭐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세요? 이 잼의 자랑. 일단은 저희가 타사 그런 잼보다도 이제 진공 농축기 기계로 하다 보니까 네. 일단 발림성이 우수해요. 네, 발림? 잘 발려요, 빵이. 아, 잘 발. 네. 아~ 잘 발라지고. 네, 잘 네. 발라지고. 이제 과육이 살아 있어서. 네, 그래서 아까 보셨죠? 네. 씨가 막 살아서 삽니다. 그렇게 돼 있고 네. 또 이게 저희가 무청과 무색소 뭐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네. 아이들이나 남녀노소 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드셔도 되고 저희가 또 이게 할 때 65브릭스로 이제 당도 많이 없어서 네. 65브릭스요? 네, 그러면은 와, 물론, 진짜 맛있어요. 물론 설탕이 들어갔으니까 65브릭스죠. 네. 딸기 하나만 갖고 65브릭스면 그게 딸기예요? 꿀이지?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달달하다. 그래서 이름이 달고나 수제 딸기지 않겠습니까? 네. 수제. 여기에 이름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네요. 네. 네. 아, 저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럼 네. 여기 유통기한은 혹시 유통기한은 이게 지금 네. 개봉 이게 원래 지금 저희가 네. 이걸 할 때 가공 시설에서 이 압추 이걸 네.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예,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 1년이나. 1년이나 여러분 개봉하시면 네. 냉장고 꼭 보관해 주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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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여러분 사실 저희들이 넉넉하게 1년이라고 하는데 네. 아니 요 정도 사이즈를 누가 1년 동안 이거 일주일이면 뚝딱이에요. 네. 맞아요. 네. 네. 이거를 1년 동안 갖고 있으려면 뭐 하러 이걸 샀어. 차라리 그냥 사진 찍어서 그냥 액자로 걸어놓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따자마자 네. 냉장 보관하시고 네. 하여간 길게 갈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예, 믿을 수 있고 변질이 안 된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가 맨날 혼나는 게 네. 침 묻은 숟가락으로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남자분들, 나같이 아빠분들 그냥 한 번 먹었으면 다른 숟가락을 써야지.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또 푸면은 그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잘 만들었어도 사람의 침은 네 이게 변질하는데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면은 저희들이 정말 많은 제품을 갖고 오고 싶었습니다만 인기가 너무 좋아요. 직거래가 90%입니다. 나머지 10%만 지금 한정 판매 11,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1,000원. 네. 유튜브 댓글로 빨리 저 좀 주세요. 저 좀 주세요. 이거 하시면 되고 또 아까 어디 찾으라고 하셨죠? 달고나 네. 딸기 농장. 네. 달고나 수제 딸기잼. 네. 네.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달고나. 아, 달고나. 달고나 아시죠? 설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 찍어 먹던 그 달고나랑 네. 비슷한. 우리 농자 씨가 네. 웬만하면 달달 소리 잘 안 하는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워낙 단 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정말 설탕을 막 먹어도 아, 별로 안 다른 것 같아. 근데 이거 먹고서 달달 소리 막 진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음료 바로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또 따로 요거를 지금은 이제 빵 그다음에 네. 음료 요거트. 그리고 요거트 네. 또 다르게 어떻게 또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법 이제 뭐 딸기 잼 하고 이제 네. 고추장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잼으로요? 네. 잠깐만 이해가 안 되는데 고추장이요? 고추장
고추장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솔깃하네요. 고추장. 아, 네. 예, 이거 이제 저희가 똑같이 고추장 만들고 네. 대신에 이제 거기에 이 딸기잼을 섞는 거예요. 그러면 식초 넣고 그러면 초장이 되는데 얘를 비율은요? 비율. 비율은 반반 하셔도 되고 너무 달다 싶으면 요거 조금 넣으셔도 되고. 아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어떤 고추장이 되는 건데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딸기잼 고추장인데. 아. 그럼 그건 어디다 먹어요? 뭐 회를 찍어 먹어요? 뭐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어떤 요리에 활용할 수 있나요? 그냥 음식할 때 고추장 드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 네. 네. 뭐 양념으로 먹을 때. 쌈싸 먹을 때 쌈장으로. 네. 그렇게 드셔도 돼요. 오,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지금 유튜브 생방송하고 있는데 네. 예, 몇 분 들어와 계시지가 않아요. 예, 네. 몇 분 들어와 계시는데 그것도 다 직원분들이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뭐 어차피 유튜브는 계속 남아있으니까 네네. 고추장과 네. 딸기잼 1:1 비율로 그냥 네. 기존에 있는 고추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냥 섞으면은 쌈장도 되고 또 다른 요리, 특히 돼지 두루치기나 뭐 요리할 때 딱 넣으면 이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요거만 내가 사갖고서 따로 음식점 내면 되겠다 이거. 그럴까요? 이거 하나 어머, 같이 안... 통합. 뭐 지금 막 분식에서 나와. 어머 안 돼. 아 그거 왜 음식점 내시려고 그래요? 지천에다가? 아니요 제가 특허 낼 겁니다. 특허 내기 전에 우리 지금 빨리 내자.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내자고 이거를. 특허 내는 거 농자씨 잘 알고 있지 어떻게 내는지. 네. 예. 네. 그 빨리 우리가 내자고. 아, 안 돼요. 통합해가지고. 진심에서 물어놔서 진짜. 아유 우리 안 내요. 안요. 우리가 예, 이렇게 뭐 말만 하지 우리가 네. 바로 실천할 사람들이에요. 실천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아니, 다른 분들이 이거 알고서 또 이거 바로 딸기잼 고추장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음식 만들 때 네. 정말 특히 두루치기 아까 내가 두루치기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네. 거기다 넣으면은 달달하면서 딸기향 나면서 또 씨도 살짝 어떠떡. 꼬딱 씹히면서 기가 막혀요. 직접 드셔보셨잖아요. 저는 뭐 상상만 하고 있는데. 드셔보셨죠? 저도 고추장은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아, 네. 어때요? 며칠 전에 그렇게 만든다고 그랬을 때 네. 네. 왜 그랬냐고 안 그랬어요? 제일 고추장에다 넣어 이렇게 안 드셨어요? 당연히 그러지. 네. 왜? 네, 저도 그랬습니다. 예. 네. 네.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그 쌈에다가 그냥 고추장처럼 해서 먹었는데 쌈장 맛이 나요? 예. 네. 오, 오, 진짜 너무 기대된다. 달콤한 쌈이라니.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아 그러니까 기왕이면 네. 고추장 갖고 오셨으면은. 아 그러게요. 바로 해서 먹어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 이거 다음 달에 또 하셔야겠네요. 네, 아니 이거는 어차피 우리 둘 숟가락 들어갔으니까 이걸로 네. 가져가서 내가 먼저 만들어볼게요. 좋아요. 내가 먼저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아, 조금 전에 그 고추장 딸기잼은 예. 너무 획기적이었고 예. 뭐 혼자서만 한번 해보신 거. 여러 또 활용 방법을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뭐 다른 거는 음식에 안 넣어보셨나요 혹시? 여기는 도저히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한번 실험 삼아서 넣어보 백숙에 넣었다든지 뭐 이런 거. 그렇죠? 아직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백숙에 누가 딸기잼을 네. 넣습니까? 그러게요. 네. 누가 사 먹겠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앞으로 계획은 딸기잼에서 네. 끝이에요?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앞으로 이제 딸기청? 하고 청. 네, 청도 만들 계획이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요. 네. 아, 이제 그렇게 아직까지 더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지금 그럼 몇 동을 하고 계세요? 저 여섯 동 하고 있습니다. 여섯 동. 아, 그러면은 거기서 계속 이제 다음 달 중순부터 내년 6월까지. 네. 그러면은 이제 끝났네요. 이제 내 다 2주부터는 이제 농번기네 농번기. 아 네. 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열심히 딸기를 네.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디 딸기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진천 문백 달고나 딸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문백은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뭐 큰 도로변에 있어요? 아니면 어디 더 들어가야 돼요? 도로변에 판매장이 있어요. 아 도로. 네. 거기 누가 계시나요? 제가 혼자 있고요. 네. 거기 딸기 풍선이 이렇게 손 흔들고 있어요. 아 딸기 풍선이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딸기 풍선이 여러분 네. 문백 지나가시다 보면은 문백 그 큰 길가에 딸기 풍선이 이렇게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하면서 네. 달고나 수제 딸기잼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네. 이제 완전히 자리 잡으셨죠? 이제 농촌에. 그쵸. 지금은 처음엔 너무 네. 힘들었는데 지금은 네. 잘 돼서 네, 잘하고 있어요. 그 앞으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요즘 네. 이제 고향 마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쵸. 이제 아무래도 도시에 살던 분이니까 네.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처음에 지금 딸기 하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많으신데 하시기 전에 일단 딸기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무작정 하긴 했지만 네. 저희 둘 다 충북농업 마이스터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6년째 다니고 있는데 졸업하면서도 계속 다니고 있어요. 네. 네,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것도 많이 알게 되고 하니까 처음부터 실패하시지 않으시려면 그렇게 배우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네. 그 농촌 프로그램 관련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촬영하는 분들은 성공한 분들이거든요. 그쵸, 맞아요. 성공한 거 보면은 농사가 너무 쉬워 보여요. 네. 저분들은 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쉽게 아 그냥 가면은. 그냥 기존에 있는 나무에서 알아서 달리고 열리고 따서 판매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농사는 공부입니다, 여러분. 공부. 네. 그리고 이 두 분도 지금 공부하고 계시지만 일단 특히 좋은 스승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저희도 근처에 잘 하시는 분 네. 그분한테 많이 배웠고요. 네. 네. 그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딸기 농사 질 때 좀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면 뭐 흔쾌히 알려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알려줘야죠. 그 이제 그 고추장 딸기잼도 알려주실 거죠? 아니요. 나 그거는 안 알려줍니다. 아직 비밀, 아직 특허를 안 내서. 네, 그건 특허를 내면은 그 다음에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 계획은 제가 이제 육류를 안 하고 있어요. 뭐를 이제 딴 데서 사가지고 오는데 앞으로는 육류 계획. 아, 지금 농사 몇 년 차라고 하셨죠? 쌀부터 쭉 하면은? 한 20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상당히 젊으셨을 때부터 네.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저 진짜 농사를 지시고 농촌에 네. 계시니까, 네. 어때요? 전망이 지금 있나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렇게 실제로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네. 우리가 입에 침 밟는 소리로 막 이렇게 젊은 분들 막 맞아요. 오세요. 농촌으로 오세요. 귀농 귀촌하세요. 농사 쉽습니다. 다 알아서 해줍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맞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 전망도 있다고 하시고 네. 그리고 또 농업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그 도움 주시죠?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도 네.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받아가지고 네. 네, 농사 짧게 네. 농업하는데 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농 귀촌 생각하고 계시면은 이렇게 또 젊은 분들하고 많이 친해지셔야 돼요. 자 오늘 그러면은 네. 달고나 수제 딸기잼 네. 마지막으로 자랑 한번 쫙 해주시고 여기서는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달고나 수제 딸기잼은 저희가 직접 농사 지어서 만든 수제 딸기잼입니다. 진공 농축기계로 만들어서 씨도 살아있고 과육도 씹히고 남자노소 불구하고 진짜 맛, 영양, 색감, 향 다 담은 딸기니까요. 이거 구매하시려면 꼭 달고나 딸기 농장 검색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달고나 수제 딸기잼 두 분 부부가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부부자가 넣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여기 있는데 아 있어요? 젊은 농부가 직접 만든 있었네요. 요 조그맣게 네. 있었는데 여러분 두 분 딱 봐도 정말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부부가 네. 이렇게 맛있고 달달한 딸기잼을 만들었습니다. 달고나 수제 딸기잼 여러분 진천 문백에 있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도 진천의 특산품 자랑할 게 많은데요. 지금까지 달고나 수제 딸기잼이었습니다. 2020 온라인 강선홍 대전 자 역시 진천의 특산품입니다. 아니 근데 진천의 특산품인데 이 빵은 아니 어디나 다 있는 빵 아니에요? 예? 아닌데요. 이거는 뭐예요? 뭐가 특별해서 이게 진천의 특산품으로 뽑힌 거예요? 아 이제 저희 빵은 이제 예. 쌀빵인데 이제 예. 진천에서 직접 농사지은 그 쌀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가루를 빻아서 이제 좋은 재료로도 만든 그런 빵이에요. 예. 아 이게 다 쌀빵이군요, 쌀. 네, 쌀빵. 그것도 네. 쌀루니 쌀빵. 쌀눈이 쌀빵이요? 잠깐만 네. 쌀눈이라면 그 쌀도 조그만한데 거기에 눈이 아주 조그맣게 맞아요 맞는데. 맞아요 그 영양가 좋은 그 쌀눈 네. 아 그걸로 만들어요? 네 쌀눈이 살아있는 쌀로 만들어요 아 쌀눈이 살아있는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쌀 많이 소비하자고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다이어트다 뭐다 그리고 아침 거르고 또 뭐 한다 그래서 쌀 소비를 안 하는데 그 쌀 소비를 이 빵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아 이제 네 직접 만들고 이제 개발도 하고 이제 네. 제가 개발을 해서 이제 직원들한테 이렇게 전수를 해주면 이제 만들고 아 해요. 개발자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 쌀 만드는데 그러면 사장님이에요? 아니면은 어 누가 그 더 높으신 분 위에 계세요? 옆에 계신 분은 어떻게 되는 관계예요? 저희 어머니시고 아, 네, 어머니.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 네, 아 네. 사장님이 아버지. 네. 여기 부사장님이 어머니. 네. 그리고 이제 전무이사. 네. 아, 또 네. 딸이 또 개발하고 네. 있고. 아 그러면은 혹시 이런 관련 학과를 나왔나요? 아니요 저는 관광 쪽. 관광 쪽인데 이거를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 저희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네. 그 진천 2월에서 네. 이제 정미소만 40년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쌀 전문가시잖아요. 이렇게 네. 하다가 보니까 저희도 이제 지원 사업 받게 돼가지고 네. 이제 쌀 전용 이제 가공용 쌀을 가지고 이제 아. 빵을 만드는 그 지원 사업을 받아서 그 이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물론 다 진천 쌀이겠죠? 당연하죠. 네, 쌀눈이 쌀빵 여러분들 우리가 그 쌀을 예전에는 그 도정 과정이 예전에는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갖고 가끔 돌도 씹히고 그래갖고 어머님들이 다 이렇게 채로 쳤는데 이제 그다음에 도정을 너무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쌀눈이라고 이게 정말 영양가가 많은데 이것까지도 다 깎여 나가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쌀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살려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제 이 가공 기술도 갖고 있고 네. 그 기술 또 특허도 냈고 그렇죠. 네. 아, 이 참 어디 특허증? 아, 이게 그건가요? 아, 그것도 있고 네. 이거는 쌀빵 특허증. 쌀빵 쌀은 쌀 특허증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아, 네. 이게 그냥 빵이 아닙니다. 네. 이게 다 특허 받은 빵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특허를 받을 정도로 이 쌀눈이 살아있는 쌀을 만든다는 게 도정이 엄청 힘든 겁니다. 요거 슬라이스로 살짝 해야지 쌀눈이 살아있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네, 맞아요. 예, 제가 네. 얇게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예 하고 당황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쌀눈이 살아있는 빵이 여러 종류인데 보통 거기서 우리는 이제 대놓고 얘기해도 돼요. 그 이제 만들고 판매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름이 뭐고? 이제 2월에 있고요. 충북 진천 2월에 있고요. 이제 네. 미잠리라는 동네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상호명이 이제 네. 미잠미과 해서 이제 미잠리에서 이제 미잠리의 미잠 이렇게 쌀미 과자 가짜 써가지고 아~ 미잠미과라는 아, 상호명이에요. 앞에 네. 있는 미잠은 동네 이름이에요. 네, 동네 이름. 미잠미과에서 네. 우리 진천의 쌀. 아까도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만 쌀 정말 좋다고 하잖아요. 그 좋은 쌀에 또 쌀눈까지 살아있는 그 쌀로 빵을 만들어요. 종류가 몇 종류예요? 종류는 한 50가지에서 60가지 정도 되세요. 아, 이 빵 종류가요? 네. 그리고 저 앞으로 계속 개발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개발은 계속하고 있죠. 네. 네. 어머님, 저기 뭐 가스불 켜놓으셨어요? 아니, 어머니께서 계속 근심어린 표정으로 혹시 딸이 실수할까봐 예, 예. 아니 원래 오늘 그냥 구경 온 건데 예. 나오라고 해가지고 아니, 부사장님이니까 예. 옆으로 그냥 그래도 가끔은 살아계시다는 뭐라고 찍어봐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우신데 계속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유 집에 가스불 켜놓은 것 같은데 이런 표정으로 계시길래 아, 그러면은 이렇게 이 쌀빵을 만들기 시작한 게 얼마나 돼요? 몇 년? 한 3년 됐어요. 아,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러면 그전에는 뭐 이렇게 도정만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럼 그때는 그냥 푹 쉬셨겠네?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때도요. 네. 그 도정하는 직원분들 많거든요. 그때 식사 대접도 해주고 뭐. 아, 그때는 이제. 그것도 잘했어요. 아, 그때도 일은, 아, 일은 하셨다고? 네네. 예.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쌀빵, 예. 이 미잠미과에서 그러면 뭐 어떤 일을 하세요? 저도 판매도 하고 포장도 하고 안에도 개발할 때도 도와주고 이것저것 다 해요. 농사는 안 지시죠? 네. 아 다행이네요. 농사 안 짓게 했다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결국 시집오면 농사 할 수 없이 남편이 농사 짓는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딸은 지금 이제 아무래도 고향 마을에 있잖아요. 네. 도시로 막 나가고 싶어서 도시에서 이런 거 차리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이제 도시에서요. 네. 그 이제 이월하고 또 미잠이면은 약간 또 외진 데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요거 요거를 갖고서 아버지 저는 서울 경기에서 아니면 청주로 나가서 이거 빵 장사할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안 해보셨어요? 어, 네. 아, 아, 안 했어요? 아 거기서도 아니 충분히 장사가 네. 되는구나. 아니 이제 아 이제 가서 서울 가서 살 거면 이제 네. 놀아야죠. 네. 아 네. 여기서는 네. 아, 여기서 있으니까 일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어떻게 많은 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찾아오세요? 아, 네, 제가 이제 네이버 쇼핑 그 스토어에서 이제 네. 홍보를 많이 해요. 아, 네. 역시 젊은. 그리고 저희 6시 하는... 내고향에서 만났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니, 만났, 아니, 남들이,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만났다는 겁니다. 따로 만났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정말 유명해요. 그리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죠. 네, 네 그쵸. 이제 전국에서 많이 찾아주시고, 네. 이제. 또 우리 지방 분들도 이제 네. 자주 오세요. 이제 속이 편하니까 네. 계속 찾게 되고. 일반 빵하고 뭐가 달라요? 일단은 일반 빵은 그냥 주재료가 밀가루인 거고 네. 저희는 이제 쌀로 하는 건데 이제 드셔 보셨을 때 소비자들이 딱 먹었을 때 이제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일단 속이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 가니까 이제 계속 아. 계속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시는 건 빵입니다만 그 원재료는 쌀입니다. 밥이에요, 밥. 예, 쌀이니까 여러분들이 소화가 잘 됩니다. 사실 저도 네. 밀가루를 아침에 먹으면은 하루 종일 속이 부대끼잖아요. 예, 예, 쓰려요. 예. 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게 쫙 진열되어 있는데 저렇저렇서 저기 오네 또 오고 있어. 아, 나 참. 아니, 네, 농자 씨라고. 예. 안녕하세요. 믿기시진 네, 않겠지만, 네. 우리 여기 마스코트예요. 네,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고 아.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게 진열돼 있는데, 아니, 안 한다 했더니만 저기서 막 뛰어오고 있네. 그러면은 여기서, 물론 다 맛있고 다 좋습니다만, 네. 뭐 좀 자랑할 만한 거, 빵 자랑할 만한 거야? 두세 가지. 워낙 뭐, 이 비주얼이 정말 좋아요. 막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워요. 종류가 50가지나 된대요. 네.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팔려요. 왜냐면 식사 대용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맛을 좀 더 느끼고 싶으시면은 식빵은 네. 10분 전에 먹어봐. 네. 그때는 식빵이 이제 주가 아니라 네. 저기 딸기잼. 예. 아 여기다가 딸기잼을 발랐으면은. 그분들 가져왔지요. 하여간 아니 그거는 아까 먹어봤으니까. 하여간 저 손버릇은 그냥 엄청나 그냥 허락 받고 받은 거예요? 예, 예. 그럼요 물론입니다. 아 그분들은 나 하나 준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시네. 아 손 엄청 빨라 하여간. 자 그러면은 그 식빵 말고 네. 네. 이거 마늘빵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마늘빵이요? 네. 아 이거 마늘빵이었어요? 이게 마늘빵이에요? 네, 이제 어? 크림치즈랑 이제 마늘이랑 섞어가지고 만든 건데 이거 좀 짜먹죠. 이거 진짜 인기 좋아요. 아, 신하다. 아 그러니까 마늘빵이 예, 어머니 예,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이게 쌀로 만들어서 예. 빵이 엄청 묵직해요. 아 진짜 그냥 식빵처럼 가볍게 예. 뭐 그런 식빵이 아니라 좀 묵직하네요 무게가. 예. 어머니도 예, 여기서 저기 뭔가 하실 일이 없으시는데 네, 아무리 여기 계시니까 뭐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네. 아 이게 쌀인가요 정말? 에이. 쌀로 만든 게 맞나요? 근데 이제 원래 쌀로 만들면 이제 떡 식감이 나야 정상인데 저희는 가공용 특수미로 만들어서 이제 찰기가 없는 쌀로 만들어요. 네. 이제 좀 소비자들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뭐 태국쌀 같은 그런 찰기가 없는 쌀을 국내에서 이제 진천에서 농사를 짓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빵에 적합한 그런 식감이 나와요. 네. 진짜 이게 그 아까는 이제 딸기잼이 주였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식빵이 준데 빵이 준데 정말 부드러워요. 네. 너무 부드럽고. 몇 번 안 씹었는데 바로 쑥 넘어가요 목구멍으로. 아, 그러니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뭐가 안 넘어가는 거 같은데? 같은데? 오버하는 거 같은데? 안 넘어가는 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당신은? 너무 맛있어요. 이게 하나를 먹어도 정말 포만감이 생기네요. 또. 어우 세상에 이거. 또 맛있는 거. 또 많아요. 아니 우리 카메라로 진짜 한번 다 긁고 싶은데 이거 그럴 수가 없는 게 안타깝네. 이게 빵. 아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네. 단팥빵인데 이제 쌀로 만들었고 그리고 네. 이제 그냥 국산 팥으로 만들어요. 어. 그리고 제가 이거 팥을 이제 직접 만드는데 네. 아니요. 호떡이네 호떡. 네. 비정제 원당을 사용해가지고 네. 안 달아요. 하나도. 아 그래요? 네. 어. 야, 저 안에 팥이 팥이 아주 실하게 들어있어요. 팥이 정말 많이 들어있고 네. 일단 진짜. 기본 재료는 쌀입니다. 쌀. 네. 이 팥은 제가 직접 이렇게 삶아가지고 네, 네. 설탕 비율을 정확하게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성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 어머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얼마나 네,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있으면은. 나 수입 팥 같은 경우는 이제 팥 맛이 나는 설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네. 우리 어머님께서 네. 국산 팥을 네. 이거를 이제 삶을 때 비율을 정확히 맞춰갖고. 예, 예. 아, 또 어머님의 손길이 들어간 게 또 뭐예요? 팥 들어가 있고. 궁금해요, 궁금해요. 아, 팥만 들어가지. 지원해봐. 팥만 하시는 건가요, 어머니? 팥만 하시는군요, 이제. 다른 일은 안 하십니다. 그냥 팥만 하시는데. 그냥 포장. 네. 우리가 때마침 그 집 보니까 네. 딱 한 말씀 하신 게, 네. 그거 내가 비줄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지금 다른 팥들은 뭐 이렇게 전분 같은 거, 이렇게 첨가물 조금씩 들어가지만은 네. 제 거는 첨가물 전혀 안 들어가고 딱 소금하고 설탕만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네. 그 과하게 달지가 않아요. 맞아요. 너무 담백해. 당 있는 환자분들도 이거 먹으면 당도 안 오른다고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뭐 우리 어머님은 요 네. 팥만 삶은 데서 끝이에요. 다른 거는 우리 어머님은 안 하셔. 못 하시고. 안 하시고. 근데 잠깐만 이거는 선물 세트 이렇게 뭐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이거는 이제 박스인데 이제 네. 매장에 오시면 원하시는 구성으로 담아가지고 이렇게 담아가세요. 그러면은 골라서? 네 골라서. 아, 너무 좋다. 네. 아 근데 여기 가면은 한 가지 네. 고민이 생긴대요. 이게 종류가 5, 60종류예요. 아,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잡으면 또 옆에 거 맞아요. 다 긁어가게 돼요. 예, 네, 그게 이게 뭐 딱 뭐가 너무 보기만 해도 너무 예뻐.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뭐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아 이거는 이제 먹물 오징어 먹물로 만든 건데 네? 위에는 호두예요. 호두. 호두요? 네. 오 맛있겠다. 아니 오징어 먹물로 빵을 만듭니다. 네. 와. 요 위에 가루는요? 흰 가루. 가루는 제 저기 슈가 파우더. 슈가 파우더. 아 슈가 네. 파우더. 호두가 이게. 아 여기 지금 잡히는 부분이 이거 네, 이것도 좀 잘라봐도 돼요? 네 그럼요. 아니 네. 그러니까, 오징어 먹물로 만든 빵은 무슨 맛일까요? 네, 가위로 잘라요. 좀 예쁘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오징어 먹물로 우리 따님이 개발해내신 겁니다. 오 이거 네. 이름은 뭐예요?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얘는 좀 네. 해삼같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네. 네 먹물 해삼 쌀빵. 아 먹물 해삼 쌀빵입니다. 네, 네, 네. 이름도 잘 주셨어요. 네. 좀 특이하게 이름도. 이건 좀 달달하니 달아요. 그리고 호두에 그 고소함이 그대로 씹히는데요. 네. 야, 이것도 개발해 내신 거예요? 그럼요. 네. 확실해요? 다른 데 있는 거 몰래 이제 벤치마크 너무 또 깊이 그것도 그런 것 너무 또 깊이 들어갔어 또. 네. 아, 그럼요. 네. 다른 분이 한 거를 살짝 벤치마킹해서 내 거로 만들면 되는 거죠. 네. 오징어 먹물이 들어간 네. 해삼빵. 네, 생긴 게 진짜 해삼. 해삼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먹물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아니, 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요. 농자 씨, 네. 보세요. 네. 이 나비가 보통은 꽃이 안 짜잖아요. 이 빵이 얼마나 예쁘면 나비가 앉아서 나비가 세상에. 응? 와. 그리고 또 뭐 자랑. 야 이거 호박이에요? 아니요, 이것도 먹물빵인데 네. 새우도 넣고 새우가 들어갔어요? 네, 새우도 넣고 이제 크림치즈랑 이제 요거트 크림이랑 같이 해가지고 와 이렇게 예쁜데 제 취향을 딱 저격했어요 지금. 아 진짜 네 이 빵이 일단 보기 좋은 빵이 이 떡이 아니에요. 맞아. 보기 좋은 빵이 먹기도 좋다고 네. 딱 보면은 정말 그냥 먹음직스럽군요. 이러니 맞아요. 여기 미자미가 가면은 아 그냥 딱 두 개만 먹어야지 이랬는데 웬일입니까? 가면 사람이 욕심이 기본 10개를 깔아놔요. 맞아요. 그 고민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보통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한 박스 채우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물론 빵마다 다 다르지만 네. 맞아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제 오시는 손님들이 이게 골라갈 때 어느 정도예요, 저기? 한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아, 그 정도. 네. 우리 혹시 택배도 되나요? 네, 택배는 이제 제가 네이버에서 이제 진천 쌀빵만 치셔도 저희 이제 그 판매 아,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아, 그냥 쌀빵만 쳐도? 네, 진천 쌀빵. 그리고 그래요. 쌀빵만 쳐도 저희 거가 이제 상위 노출에 돼요. 아, 야, 노출, 네. 노출이 확실히 되네, 그냥. 네. 막 네. 광고비도 쓰고 이러니까. 아, 네. 우리는 정직합니다. 네. 광고비 써서, 예, 네. 그리고 네. 쌀빵 딱 치는데 쫙, 제일 위에 쫙 있고, 그래서 25,000원 정도면은 네. 근데 이거 빵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이걸 택배로 어떻게 해야지 무슨 뭐 무슨 빵인지 혹시 뭐 그런 것도 다 나와 있나요? 그럼요 뭐 다 나와 있죠. 블로그에 아니요 저희 이제 쇼핑 페이지 아 쇼핑 페이지에 그래서 네.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으면 돼요. 네. 아 여러분 예 진천 쌀빵만 치시면은 네. 거기에 쇼핑 이렇게 페이지가 네이버, 있습니다. 네이버 스토어팜이 예. 있어요. 예, 거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빵인지 재료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다 무슨 재료가 나와 있는지 다 나오고 네. 이제 뭐 몇 칼로리 뭐 아 칼로리까지. 네. 아,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쉽게 고를 수 있네요. 네, 저희는 진짜 이게 현미빵, 현미식빵이나 쌀식빵 같은 경우 후기가 1,000개가 넘어요. 아. 네. 어, 저 평생 소원이 후기, 네. 후기가 100개 넘는 게 후기요. 차라리 내가 네. 딴짓을 해야지 무슨 네. 후기라도. 네. 후기 댓글이 없어, 후기 댓글이. 아, 뭐 관심을 가지고 1,000개가 넘어요. 네. 와, 1,000개가 넘는다는 거는 지금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드셔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인기가 좋잖아요. 최고 멀리서도 주문한 게 어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 홍콩. 예? 네? 네. 홍콩이요? 그 네. 저희가 아는 그 홍콩이요? 네. 홍콩에 이제 처음 옛날에 이야기인데 이제 네. 거기 빵들이 이제 속에 안 맞는데요. 그 네. 홍콩 빵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가 택배비를 부담할 테니 부담 네. 부담하는데 내가 한 빵을 한 3-4만원씩 사셨어요. 네. 근데 택배비도 3-4만원. 야. 네. 하는 것도 사는 것도 3-4만원. 보내는 택배비도 3-4만원. 그런 와. 근데 궁금한 게 이게 항공인데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나마 홍콩은 좀 가까운 편이라 3박 3일 4일이면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게 그렇게 네. 오래 보관이 돼요? 근데 이제 아이스박스에다가 아이스팩 넣어서 그렇죠. 야 네. 해외에서 빵도 직구하네. 아니 글로벌한 미담이가 네. 네. 저희 빵이 이제 방부제가 없다 보니까 변질이 네. 진짜 잘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저는 이제 처음부터 아이스박스에다가 네, 그렇게 택배는 발송을 했어요. 네, 아이스박스로? 네. 그렇죠. 여러분 방부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네. 사신 다음에 바로 드셔야 됩니다. 막 네. 아끼다가 이거 네, 나중에 네, 처리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또 네. 소비자분들은 이 많은 빵을 어떻게 먹냐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냉동 보관하면은 네. 이제 자연해동해서 바로 렌즈에 돌려 드시면은 아하. 정말 갓 한 빵처럼 맛있거든요. 네. 아, 빵처럼. 요게 또 이제 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요게 방부제가 안 들어갔습니다만 네. 바로 냉동실로 들어갔다가 그렇다고 네. 또 냉동실에서 무슨 뭐 고인 도처럼 그냥 뭐 한 달 두 달 있으면 안 되고요. 네.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오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안 되고 2주 안에 해결하세요. 그리고 샀으면 바로 드셔야죠. 이거를 왜 냉동실에다가 보관하고 그러세요. 맞아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됩니다. 아유 이 나빈 아주 신났네. 야, 넌 이제 그만 가면 안 되겠니? 아주 그냥 아주 신났어. 그냥 또 앉아 또 앉아. 이 정도로 빵이 예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자랑할 만한 거 일단.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잔미가 빵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랑. 아, 다 자랑했어요? 네. 자, 쌀로 유명한 네. 진천 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도정을 할 때 쌀론이라고 정말 영양가 많은 부분을 그대로 살린 그 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천에 믿을 수 있는 우리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아버님은 사장님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시고 잠깐만 이 시국에 해외 나갔어요? 아,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해외 나가신 건 아니시고 바쁘세요. 주문 받으시느라고. 따님이 또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천의 특산품 미잔미과의 쌀루니빵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잔미과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진천 특산품은 여기까지입니다.